네, 줄리앙 이번 앨범에 대해서 한번 소개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줄리입니다. 이번 마이레스 터치는 사랑에 대한 이야기를 담고 있는 앨범인데요. 사랑 때문에 행복하기도 하고 눈물을 흘리며 아파하기도 하잖아요. 사랑하면서 남의 시선을 두려워하지 않는 자유롭고 진실되게 사랑하자는 메시지를 담은 앨범입니다. 네, 이번 앨범 마이레스 터치와 Nothing 두 곡이 수록되어 있는데요. 마이레스 터치는 사랑이 시작되는 순간을 이야기하며 Nothing은 사랑이 끝을 향할 때 변해버리는 사랑 그리고 감정이 끝나가는 순간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네, Kiss of Life만의 탄탄한 사랑에 대해 스토리를 엿보실 수 있는 앨범입니다. 오, 지금 줄리앙이 말씀해주신 것처럼 사랑이라는 주제로 두 곡이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다는 점이 정말 흥미로운데요. 혹시 벨양과 하늘양이 수록곡에 대해서도 네, 조금 더 자세하게 소개해 주실 수 있을까요? 네, 저희 마이다스 터치는 들으신 대로 2000년대 팝의 전성기를 좀 생각나게 하는 그런 곡인데요. 사랑에 대한 진솔한 가사와 그리고 멤버들의 또 워낙 개성 있는 보컬이 더 돋보이는 그런 매력적인 곡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하늘입니다. 두 번째 수록곡 Nothing은 사랑이 끝나고 변해버린 상대방을 바라보는 모습에서 아련한 감정선을 느끼실 수 있는 곡이에요. 또 각기 다른 저희의 보컬과 음색으로 섬세한 감정들을 표현했어요. 아마 들으시면 아련하면서도 긴 여운을 느끼실 수 있을 겁니다. 네, 이따가 Nothing 곡까지 여러분들을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이번 앨범이 사랑에 대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혹시 멤버분들이 생각하는 사랑이란 무엇일지 궁금한데요. 베이 양이 혹시 대표해서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제가 생각하는 사랑은 아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유가 있나요? 아, 이유예요. 아무래도 사랑을 하려면 정말 큰 용기가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래서인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우리 벨양이 또 사랑에 대해서 정의를 또 해주셨습니다. 마이다스 터치는 멤버분들의 개성 있는 보컬도 매력적이지만 방금 봤는데 이 퍼포먼스가 정말 대박이었습니다. 네, 멋지고요. 맞아요. 저도 한번 꼭 배워보고 싶다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나띠양이 혹시 이 자리에서 포인트 안무에 대해서 설명 먼저 부탁드려도 될까요? 네, 일단 저희가 이번에 포인트 안무가 두 구간이 있는데요. 첫 번째 구간은 다 일자로 서서 이제 파리춤이라고 다 같이 이제 여자들끼리 다 같이 놀고 뭐 그런 다 같이 그런 춤을 추는 안무가 있고요. 파리춤. 그리고 이제 예전에 유행했던 털기춤도 있잖아요. 네, 이제 저희가 키오프만의 스타일로 이번에도 세련되게 키오프만의 스타일로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아마 우리 기자님들도 다 보셨을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네. 혹시 그러면 둘 중에 하나 정도만 오늘 기자님들에게 일어나서 보여주실 수 있을까요? 네, 그럼 다 같이 파리춤. 네, 알겠습니다. 댄스. 우리 마이크 놔주시고요. 우리 기자님들을 향해서 앞에 서주시고요. 또 음악이 준비가 되어 있다고 하는데요. 음악과 함께 파리 댄스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음악 주세요! 예! 정말 역시 핫걸! 제 생일 파티 같았어요. 네, 너무 행복한 파리 댄스였습니다. 우리 멤버분들의 작은 체구에서 뿜어져 나오는 에너지가 정말 대단합니다. 얼마 전에 키스 오브 라이프가 시상식에서 선보였던 무대들이 도끼 라이브, 역대급 퍼포먼스라고 불리면서 정말 화제가 됐는데요. 혹시 이 멤버분들의 폭발적인 에너지는 도대체 어디서 나오는지 그 원동력이 궁금해요. 아무래도 우리 키시의 사랑. 키시의 사랑. 네. 어때요? 우리 키시분들과 함께 눈 맞춤하고 있을 때면 무대할 때 열심히 응원법도 해주고 그럴 때면 힘이 나나요? 네, 엄청 많이 나죠. 좋습니다. 우리 키시가 이렇게 에너지의 원동력이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역시 최근에는 이 키씨의 사랑을 받은 덕분에 이 에너지로 해외 팬미팅을 아주 성공적으로 개최하고 돌아왔다고 들었습니다. 네. 소감이 어떠셨는지 데뷔 후 첫 팬미팅이었는데 앞으로 해외 팬분들을 만날 계획도 또 갖고 있는지에 대해서 여쭤보도록 할게요.
네, 진리입니다. 일단 저희가 이제 많은 해외 팬분들이 과분한 사랑과 관심을 주신다는 걸 알았는데 이렇게 저희 첫 팬미팅을 성공적이게 나띠의 고향인 태국과 일본에서 하게 됐는데 이게 진짜 직접적으로 만나서 저희의 무대를 라이브로 보여드릴 수 있는 기회가 정말 기분이 또 엄청나게 다르더라고요. 그래서 앞으로도 더 많은 곳에서 다양한 분들 앞에서 저희가 찾아뵙고 무대를 보여드리고 싶은 마음입니다. 아, 좋습니다. 그 에너지를 전에 받은 게 지금도 느껴집니다. 이번에도 키스 오브 라이프만의 관객을 압도하는 고퀄 무대들을 많이 선보일 예정이라고 하니까요. 우리 기자님들 기대 많이 해주시면 감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기자님들의 질의응답을 받는 순서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있으신 기자님들 편하게 손을 들어주시면 저희가 답변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 네, 안녕하세요. 톱스타 뉴스 정은영 기자입니다. 우선 컴백 축하드리고요. 감사합니다. 네, 데뷔하자마자 화제가 많이 됐었는데 이번 싱글 앨범 준비할 때 부담감은 없었는지 혹시 이혜인 씨에게 조언 받은 게 있다면 무엇인지 궁금하고 이번 앨범의 완성도를 높이기 위해 가장 노력한 부분이 있다면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네, 우리 두 가지 정도 질문 주셨는데요. 이번 앨범에 관해서 부담감은 없었는지 또 우리 혜인님, 네, 혜인님에 대해서 조언 받은 게 있으신지에 대해서 먼저 답변 부탁드리고요. 두 번째는 이따가 잠시 후에 네, 답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앨범 부담감 없으셨나요? 네, 진리입니다. 일단 확실히 저희가 이제 세 번째 컴백으로 첫 싱글로 나오게 됐는데 확실히 이번에는 조금 부담이 된 것 같아요. 이번에는 이제 Kiss of Life를 많은 관심과 사랑을 주신 많은 분들께 또 다른 색다른 모습을 보여드리기 위해서 그리고 퀄리티도 훨씬 더 높아진 Kiss of Life를 보여드리기 위해서 정말 많은 노력을 한 것 같아요. 그리고 혜인 언니께서는 그냥 늘 너네답게 해라, 재밌게 해라, 그냥 너네들 후회 없이 보여줘라 이런 네, 말들을 해주셨고 그리고 앨범 완성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디테일, 퀄리티 그리고 네, 무대나 이런 녹음적인 부분이라든지 정말 그 섬세한 것들에 집중을 되게 많이 해서 네, 연습을 하고 노력했던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우리 좋은 답변이었는데요. 아무래도 혜인님께서 크리에이티브 디렉터로 네, 또 활약을 하고 계십니다. 벨량은 혹시 부담감 없으셨나요? 아, 벨입니다. 저는 부담이 팀으로 조금 됐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게 좋은 부담이었던 것 같아요.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가는 원동력이 됐고 그 부담은 꼭 필요한 부담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오히려 그런 부담을 가지게 된 거에 있어서 대중분들께 관심을 가져주심에 너무 감사했던 것 같고 네, 이번 앨범을 준비하면서 정말 색다른 것들을 많이 하면서 오히려 굉장히 성장하는 기분이 많이 들었던 것 같아요. 네, 좋습니다. 기자님 답변 되셨을까요? 네, 감사합니다. 우리 또 질문 있으신 기자님 편하게 손을 들어주시면 저희가 마이크를 네,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기자님들이 네, 네, 여기 마이크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편하게 정리해서 질문해 주시면 감사드릴게요. 안녕하세요. 연합뉴스 최재서 기자인데요. 아까 그 괴물 신인이라는 수식어를 이렇게 말씀해 주시고 또 그거에 걸맞게 준비를 열심히 했다고 하셔서 이번 음반으로서 뭔가 이제 괴물 신인 그 이상으로 좀 얻고 싶은 수식어가 있다면 어떤 게 있는지. 네, 감사합니다. 얻고 싶은 수식어 있으실까요? 하늘입니다. 저희가 이번 컴백을 준비하면서 이제 앞으로 공개될 컨텐츠들이나 그럴 때 많이 말했던 게 핫걸이라는 수식어가 있는데 그거를 꼭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핫걸! 이유가 있어요. 왜? 핫걸? 핫한 걸그룹? 벨입니다. 저희 네 명 모두 개성이 강한 걸로 또 많이 알려져 있기도 하고 저희 네 명 다 자신감에 넘친 핫걸들의 면모가 늘 보이지 않나 그리고 실력적으로도 정말 잘해서 핫하다 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좋습니다. 우리 핫걸 한번 부탁드리도록 하는데 우리 기자님들 향해서 한번 핫걸 포즈 한번 부탁드려도 될까요? 이렇게 된 거? 네, 이렇게 된 김에 자, 하나 둘 셋 하면 핫걸 포즈 한번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와! 핫걸 네, 괴물 신인을 뛰어넘은 핫걸까지 많이 네, 부탁드리도록 할게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질문 되셨을까요, 기자님? 네, 답변 되셨나요? 감사합니다. 우리 또 질문 있으신 기자님, 네, 감사합니다.
아, 저 이데일리의 김현식 기자라고 하는데요. 그 두 가지를 여쭤보려고 하는데요. 그 먼저 그 작년에 좀 뒤늦게 좀 주목을 받는 팀으로 이렇게 좀 부상했는데요. 좀 멤버들이 생각하기에는 좀 어떤 부분을 이렇게 대중분들이 좀 좋아해 주셨다고 생각하는지 궁금하고, 그리고 두 번째로 아까 그 타이틀곡이 2000년대 그 팝을 좀 연상케 하는 노래라고 소개해 주셨는데, 그 이번에 컴백하면서 그 2000년대 풍 팝을 그 우리의 그 타이틀곡으로 좀 택하신 이유랄까요? 뭐 이런 게 좀 궁금하네요. 네, 우리 두 가지 질문 주셨습니다. 아무래도 또 괴물 신인으로 급부상해서 기자님도 궁금해 하시는 것 같은데요. 어떤 부분을 대중분들이 좋아해 주신 것 같으신지 먼저 답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나티입니다. 일단 제가 생각했을 때는 이제 저희가 시상식 무대를 보여드리고 많은 분들께서 관심을 가져주셨는데, 이제 저희가 매번 무대를 라이브 그리고 퍼포먼스가 강점인 그룹이라고 생각을 해서 그 부분을 보고 좀 저희한테 관심이 가졌을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라이브와 퍼포먼스, 시상식 무대, 뭐 서울가요대상의 무대도 그렇고요. 정말 많은 여러 시상식에서 무대를 뽐냈었죠. 우리 또 답변해 주실 멤버 있을까요? 벨입니다. 아무래도 저희 타이틀의 테마가 2000년대 팝을 연상시키는 가장 큰 이유는 이제 저희 회사도 저희 회사분들도 저희도 뭔가 그 시절 향수를 불러일으킬 만한 무언가를 이제 대중분들께서 이제 원하고 계시지 않을까 싶었던 것 같아요. 요즘 특히 조금 보기 힘든 조금 특이한 컨셉이라고 생각을 해서 이번에 가지고 나옴으로써 좋아해 주시는 대중분들께서 있으실 것 같았어요. 네, 이런 2000년대 감성을 키스 오브 라이프만의 방식으로 재해석했는데 너무 찰떡으로 네, 잘 맞춰져 주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타이틀곡 너무 잘 선택한 것 같아요. 기자님 답변 되셨을까요?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저희 마지막 질문 받도록 하겠습니다. 네, 기자님 마이크 건네주시고요. 우리 두 분 있어서 네, 한 분씩 네, 하고 그럼 두 분 빠르게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 뉴스원의 안태현 기자라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방금 질문에 약간 이어지는 걸 수도 있는데요. 2000년대 초반 감성을 앨범 구성에도 좀 많이 담았고 노래도 좀 많이 담았는데 좀 참조한 부분인지도 궁금하고요. 두 번째는 이번 앨범으로 좀 어떤 수치적인 성과를 얻고 싶은지도 궁금합니다. 네, 혹시 참조한 네, 영상이 있을까요? 두 번째는 이번 앨범으로 얻고 싶은 성과 수치적으로 네, 편하게 표현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아무래도 나티 씨는 리틀 이효리 리틀 네, 보아시니까 네. 그 영상들도 보셨을 것 같은데 어떠세요? 네, 나티입니다. 일단 저는 개인적으로 그때 시절 음악을 되게 좋아해서 이효리 선배님 그리고 보아 선배님도 제 롤 모델이셔서 일단 그분들께 또 많은 영감을 받고, 이번에 마이더스 타츠 같은 경우에는 브리트니 스피어를 좀 많이 영감을 받은 것 같아요. 그래서 그때 시절에 뭐 Toxic이라는 곡이거나 이런 감성을 좀 저희가 많이 연구를 해서 저희만의 색깔로 또 이제 준비를 했습니다. 또 다른 멤버 있을까요? 네. 이번에 앨범에서 얻고 싶은 성과는? 성과! 네! 아무래도 저희가 처음 데뷔했을 때부터 쭉 말하긴 했지만 저희가 라이브가 강점이다 보니까 앵콜, 1위 앵콜을 하고 싶습니다. 와, 네, 우리 꼭 앵콜 무대를 보여드릴 수 있도록, 그 말은 음악방송 네, 1위. 아, 네, 지금 우리 핫스테이지 상까지는 제가 받은 걸로 네, 기억하는데요. 인기가요에서 꼭 음악방송 1위가 돼서 우리 앵콜송을 보여드릴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네, 기자님. 네, 안녕하세요. 코리아 전향데일리 조영준이라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혹시 어떨 때 키오프가 아티스트라고 느껴지시는지, 아니면 어떤 면에서 더 아티스트로 되기 위해 발전할 수 있는 면이 있는지 궁금하고요. 또 나티 씨 솔로도 약간 2000년대 스타일 기반이었던 걸로 아는데, 혹시 2000년대 스타일이 키오프가 계속 가져갈 그런 음악적 스타일인지, 아니면 다음에는 완전히 또 다른 색깔을 보여줄지, 이런 것도 말씀해 주실 수 있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우리 두 가지 질문 주셨는데요. 키스 오브 라이프가 어떤 면에서 아티스트라고 생각하시는지, 또 어떻게 발전을 하고 싶으신지 먼저 답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벨입니다. 저희 네 명의 아티스트인 가장 큰 이유는 일단 저희는 무대를 너무 사랑하고 정말 무대 위에 있기 위해 태어났다고 생각을 하고요. 늘 표현인 것 같아요. 저희가 표현하고자 하는 것이 무엇인지 약간 언어처럼 대중분들께 저희가 전달하고자 하는 바가 무엇인지를 퍼포먼스든 음악이든 그런 것들로 표현을 하는 것에 늘 집중을 한다는 거에 있어서 좀 아티스트인 면이 보인다고 생각을 하고요. 늘 저희는 어떻게 발전을 하냐면 저희 네 명 다 너무 뚜렷한 개성과 너무 강력한 실력과 그 부문이 잘하는 각자 잘하는 부문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서로서로 보완해주고 서로서로 알려주고 키워나가고 그러는 것 같아요. 보면서도 발전하고 네. 네, 서로서로 보면서 보완한다 이렇게 말씀해주셨는데요. 리더 줄리 양도 궁금해요. 어떤 면에서 아티스트라고 생각하시는지 또 어떻게 발전하고 싶으신지. 일단 저희 멤버들 모두 다 스스로에 대한 이해도가 높은 부분들을 봤을 때 아 되게 아티스트답다라고 생각이 들고 그리고 늘 발전하기 위한 그런 간절함이 있는 그런 모습들이 되게 아티스트답다고 생각이 드는 것 같아요. 그리고 항상 늘 스스로에게 엄격하게 또 단점들을 계속해서 찾아내가면서 노력하는 그런 모습들이 저희가 엄청나게 성장할 수 있게 되는 네. 그런 계기인가요? 네, 좋습니다. 아까도 저도 일찍 와서 리허설을 봤는데 두 번 할 거 세 번 하고 세 번 할 거 네 번 하고 네 번 할 거 다섯 번 하는 키스 오브 라이프였습니다. 엄격하다, 자기 스스로에 대해서 엄격함이 또 아티스트라고 생각한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고요. 두 번째는 우리 앞으로의 키스 오브 라이프 어떤 면을 도전하고 싶으신지 이런 감성으로 계속 가는 건지 한번 편하게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나띠입니다. 일단 키스 오브 라이프는 항상 도전적인 것들을 많이 하고 싶어 하는 것 같아요. 이제 쉿도 그렇고 배드 뉴스도 그렇고 이제 힙합을 도전했다면 이제는 2000년대 감성도 한번 저희가 하는 것도 보여드리고 다음에는 이제 어떤 거를 할지 좀 많이 기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항상 도전을 하고 있는 키스 오브 라이프입니다. 이어서 하늘입니다. 저희가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너무 많은 장르나 너무 많은 모습들을 보여드릴 수 있기 때문에 다음 앨범이나 싱글 앨범이나 앞으로 나올 것들에 대해서 무궁무진한 컨셉이나 장르가 나올 것 같습니다. 무궁무진하다. 한계 없다. 네, 이렇게 또 답변을 해주셨습니다. 기자님 답변 되셨을까요? 네, 감사합니다. 우리 질의응답 시간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해주신 기자님들 감사드리고요.